계속 봤는데 오늘 결국은 아. 잘 오셨어요. 직접? 이제 주인께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가끔 오게 되겠네요. 손질을 해주시네요. 내가 너무 그래서... 매운 거 아닙니까? 야, 수도만 놔두면 내가 안 매워요. 스테라우스를 이제 딱지에 새낀대. 아, 수도 돈 많이 좀 수도 공사해줘. 아이, 그러니 그러나 저러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 좀 더 줄여요. 해놓은 게 저기 부엌이 있잖아요. 우리 집 주부들이 해보지만 조리하지 좀 위로 맛있지. 돌아가면서 싱글들이면 비린내가 나요. 벽이 있잖아요. 거실 쪽하고 가스 배관 쪽하고 벽에 그 저거 놨어. 펜대. 어, 딱 둘레 놨대. 어, 그건 내 생각 안 했는데 지가 딱 그 둘레 때. 천천히. 짠. 우와, 돌솥밥입니다. 돌솥밥. 한샘도 그거 뭐, 7분인데 170만원? 176만 8천원. 어, 한 불 충전비였잖아. 거기도 그게, 싸볼게요. 가구점 보다가. 낙지도. 가구점에는 이놈들이 운반비도 올란단 말이야. 갈치가 이게 몇 센치짜리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요 정도? 네. 왔다면 맛있을지 모르지만 돈 벌겠어요. 와, 좀 가격이 좀 세네요. 돌솥밥 3개 터져서 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맛만 네. 좋으면? 네. 맛만 좋으면? 정식 코스 하면 1인 2만원 잡고 그러는데 이렇게 길은 제주 통갈치 조림입니다. 와, 찐이라 맛이 멋지야 되는데 오늘 이 두 분이 뭘 잡사대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래 안 해도 우리 나이에는 정상적인 먹어 메뉴에서 양이 많아. 오면은 다음에는 오면 4인 4개짜리 먹으면 돼. 드셔보시고 직접 해주시니까 원래 우리 뿌리가 여기 석고 사람이래요. 아. 호산, 지금 호산 있는데. 네네. 나는 아직 호산 내일 모레 이제. 저 아저씨는 야를 오랫동안 덮어놔야 되는 사람이다. 아. 나는 포항. 물 부어야지. 물. 나는 포항에다가 이제 이달 말일에 이제 원래 이사 와요. 호산. 우리 한수원 앞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 석고 사람들이다. 산토가 여기 정문 앞에 있어. 산택 정문 앞에 네. 있어. 네. 고산 펜션 앞에가 산. 어디? 저 펜션 있잖아요. 그 고원에. 아, 우리. 그 맞으면. 올라와있어. 그 산택 정문 앞에. 네. 산택 바로 앞에 우리 산소. 어째 그럼 나무 심하라고 그거 작업하고 돼. 혼자 나만 혼자 만면 줘도 되고. 일단 오늘 우리여서 원동 모자란 데서 잠깐.